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김태형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듯이 오늘은 이제 코스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 기관 오늘 매수 종목들 말씀드리는데 거의 모두 코스피에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또 하나 특징은 외국인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는 섹터가 바로 해운인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HMM과 펜오션 정말 많이 사고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금융주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금융주들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고요. 거기에 두산피어셀, 대한항공,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을 많은 양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 오늘 가장 큰 특징, 교집합에 있는 종목은 바로 김태성 팀장이 얼마 전 공략주 삼강 그렇죠. MNT입니다. 삼강 MNT가 오늘 최근 매수세도 좋은데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탄력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라인업 파이트!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가 만났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쉽게 만들어 오셨네요. 네, 일단 뭐두 기업 모두 네. 자존심을 내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뉴도 그렇고 사실 제가 오늘 이두 기업 중에 한 군데를 고른다 그래서 고른 기업은 좋고 고르지 않은 기업은 나쁘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자, 둘 중에 하나를 제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서 더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좀 고르게 될 텐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미디어 엔터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수혜,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외형 성장이 지금 충분히 커져 나갈 수 있는 산업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외에는 별다른 플랫폼이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최근 보면 이제 정말 많은 이 OTT 플랫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약 이 작품을 1년에 뭐 10개씩 10개씩 만들었다 하면 최근에는 뭐한 기업당 뭐 20개씩 30개씩 만들어내도 지금 모자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디어 혹은 이 제작하는 이쪽은 충분히 더 좋은 실적 그리고 주가의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연말이지만 올한해 정말 재밌었던 작품들, 그렇죠. 드라마, 영화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뉴의 대결이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런 흥행을 이끌어갈 종목은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외국인의 선택 스튜디오 드래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최근에 뉴가 많이 올라갔을 때 비교적 조용했었죠. 뭐 그런 것도 네. 있었고 이제 연말이다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차익 구간 혹은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와 시총 중소형주에 조금 더이 다른 움직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세를 받은 상황.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를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플랫폼과 좀 테마가 엮이면서 제법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낸 상황. 그렇다고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러면 호재성 뉴스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올 한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좀낸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 OTT 제작 업체 혹은 다른 미디어 엔터주들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한 하지만 이제 올해 좀 불확실성이었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제 풍부한 경험과 이제 다수의 제작 경험으로 일단 국내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도 드라마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턴키를 잡고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우호적 외부 환경 당연하겠죠. 일단 OTT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더없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섹터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격 전략도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기대를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게까지 막 좋은 시세를 내지는 맞아요. 못했어요. 네.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탈되지 않고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지수가 변동성이 큰 와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가게 된다면 1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는 굉장히 짧게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네.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혹은 코스피 저는 양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편인데 당연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전기차도 좋아야 되고 제약바이오도 좋아야 되지만 원래는 이 미디어 특히 이제 CJ E&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도 굉장히 큰 한몫을 하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이 두 기업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초반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 랠리가 엄청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의 위치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거품이라면 거품도 빠지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파이터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 라인업도 궁금해지는데요. 2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는 LG화학과 현대제철이 만났습니다. 1라운드는 업종이 딱 맞았었는데 2라운드는 뭐 업종이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네. 그래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좋은 기업인 건 알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LG화학도 현대제철도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두 기업 모두 좋은 기업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맞아요. 특히 이제 두 기업 모두 단기적인 시세를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결국에 이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어느 기업이 더 좋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을 할 텐데 두 기업 모두 좋은 걸 알지만 일단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를 지금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LG화학도 현대제철도 호재성 뉴스 그리고 악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좀 치열하게 붙어 그렇습니다.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LG화학, 현대제철 지금 시점에서 어느 종목을 더 가져가는 것이 혹은 어느 종목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과 현대제철이 일단 만났습니다. 2라운드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현대제철에 손을 들어줬고요. 네. 뭔가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저는 기업들이 조금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대체 말고요.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면 LG화학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투자할 만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사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네. 과연 과거만큼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되면 LG화학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좋게 이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예전만큼의 강한 관심도를 붙기에는 조금은 체력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현대제철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현대제철 뭐 철강 관련주도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아무래도 다수의 산업이 모두 그렇겠지만 이 제철 쪽도 원료, 원자재, 원료탄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제 제품을 하나 만들어낼 때마다 마진율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을 좀 겪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 좋다 수요도 많고 하는데 주가는 많이 못 간 상황. 그렇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일단 판가 인상을 한번 했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판가 인상을 또 노려보고 있는 지금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판가 인상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전히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철강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면서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현대제철이 벌어가는 돈이 그렇죠.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또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가격 전략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막 고점에 위치한 종목은 아니에요.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재차 한 번 더 뭐 판가 인상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5만 7천 원 가격대까지는 한번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만 7천 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 투자에 그렇죠. 조금 더 적합한 기업이기 때문에 6만 원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3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의 대응은 꼭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도 그렇고 함께 좀 철강제 쪽에서 추세 상승을 오늘 한번 나오기는 맞아요. 했는데요. 현대제철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7,000원이고요.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 3강 MIT가 한번 공개됐기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웰크론입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와서 웰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사도 괜찮을까? 오히려 기대되네요. 네, 고민하실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결국 이제 코로나19의 테마 이쪽도 순환매가 돌면서 마스크의 소비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과거처럼 처음에 뭐 10개, 100개 팔리다가 막 1,000개, 1만 개 팔리는 그러한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도 계절적으로 또다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 재난경보문자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미세먼지가 또 올라갔다라는 이 문자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 관련 테마로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웰크론 그리고 코로나19의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웰크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강한 테마와 좀 맞물리는 중소형 개별주이기 때문에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같은 테마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단키트 혹은 치료제, 백신, 그리고 손세정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마스크 관련주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만 바라보고 가자 그건 아니고 네. 미세먼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종식과도 별개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그렇죠. 계속될 수도 있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웰크론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지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한번 좀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네. 저는 지금 이 가격이라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종목을 좀 골랐을 때만 하더라도 뭐 4,800원대 있었는데 제가 방송 전에 이제 보니까 4,400원까지 어느 정도의 좀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 오히려 이 가격대니까 저는 기다렸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난 10월 달에도 한번 돌파를 하려고 했었고 또 오늘도 돌파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결국 6,000원대까지 시세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3,800원을 네. 제가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5,000원 선 고지를 뚫느냐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웰크론 목표가 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